자궁 섬유 중 다섯 가지 알아야 할 사실. 자궁 섬유 중 다섯 가지 알아야 할 사실. 자궁 섬유 종, 자궁, 근종, 은, 크기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진다. 제거를 위해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적절한 약물과 정기적인 검진만으로도 충분할 수도 있다. 스페인 산부인과 협회 SEGO에 따르면 여성 중 70%가 한 번쯤은 자궁 섬유종 생길 수 있다. 먼저 이 중 0.5%만이 발암성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불편함과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은 고려해야 하며 이것들이 정기적인 부인과 검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자궁 섬유종은 자궁, 근종이나 섬육, 근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성들에게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종양의 일종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증상, 원인, 몸이 견뎌야 하는 예상되는 결과를 알아차릴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 정보가 당신에게도 흥미로울 것이라 믿는다. 자궁 섬유종. 자궁 섬유종은 무엇이며 원인이 뭘까? 많은 여성들이 같은 불평을 한다.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성생활 건강을 관리하며 때가 되면 부인과 검진을 받지만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자궁 섬유종 진단을 받는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사실 우리도 아직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한다. 유전이 영향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지만 자궁 섬유종이 정확히 어떻게 생기고 발전되는지는 알지 못한다. 자궁은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하나는 자궁 근육층이다.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과 같은 여성 호르몬은 자궁 근육층에 아주 작은 혹이 생기는 것을 촉진하며 이것이 천천히 섬유종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 자궁 섬유종은 자궁 표면에 닿으면 장막학 근종, 자궁벽 안으로 들어가면 근층 내 근종, 혹은 자궁 안에 위치하면 점막학 근종으로 구분된다. 장막학 근종은 증상이 거의 없지만 근층 내 근종이나 점막학 근종은 자궁 내막에 영향을 미치며 출혈, 통증, 심한 경우에는 불임까지 야기할 수도 있다. 자궁 내 비정상적인 혈류는 자궁 섬유종을 야기하며 이 경우에도 극심한 통증과 유산을 유발할 수 있다. 누가 자궁 섬유종이 생길 위험이 클까? 의사들은 이것이 보통 35세에서 55세 사이에 생기며 45세에서 55세에서 가장 흔하다고 말한다. 이런 양성 종양은 과임기 중에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 어머니가 이런 종양이 있었다면 당신도 자궁 섬유종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과체중이거나 출산의 경험이 없다면 위험은 더 크다. 자궁 섬유종의 증상. 여성 중 30%가 자궁 섬유종의 증상이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정기적인 부인과 검진을 통해서만 자궁 섬유종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주로 겪는 가장 눈에 띄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자. 생리, 과다, 부정, 출혈, 생리, 기간, 장기화, 철결, 핍성, 빈혈, 부종 및 피로, 체중 증가, 성교통, 빈뇨사.
자궁 섬유종을 위한 치료법 하나이든 여러 개든 자궁 섬유종을 진단을 받았을 때 처음 들 수 있는 생각은 수술이 필요하지 않느냐일 것이다. 항상 그렇지는 않다. 크기가 작은 자궁 섬유종은 약물과 정기적인 검진으로 치료할 수 있다. 섬유종이 아주 크거나 작더라도 약물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 자궁 근종 절제술, 자궁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근종만 제거를 하거나 자궁을 완전히 혹은 일부만 제거하는 자궁 절제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의들이 자궁 섬유종을 눈에 띄게 줄여주는 프로게스테론 조절제인 올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를 사용한 약물 치료를 할 것을 권한다. 자궁 섬유종과 임신 여성들이 자궁 섬유종 진단을 받았을 때 보통 가장 흔하게 하는 의심 중 하나는 임신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이다. 하지만 이것은 나이에 따라 다른데 여성들이 가임기에 양성 종양이 생기는 것은 아주 흔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흔한 두려움 중 하나이다. 전문가들은 다음을 제안한다. 종양이 크다면 임신 문제나 임신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다. 자궁 근종 절제술, 자궁을 보호하면서 근육 절제를 하는 여성은 임신을 할 수 있다. 섬유종은 유산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임신을 미리 계획하고 부인과 의사에게 임신이 가능한지 위험은 없는지에 대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자궁 섬유종이 4cm보다 크다면 이미 임신에 심각한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을 것이다. 산모가 조산이나 골반통, 심지어는 태반 탈락을 경험할 수 있다. 건강을 잘 관리하고 전문의에게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을 빠뜨리지 말자. 이들은 이런 중요한 주제에 대해 항상 조언을 해줄 것이다.